모르는 아파트비입니다. 오늘의 영상은 저기 만종 삼거리 부분에 저 길이 예전부터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도로가 새로운 신도로가 생겼어요. 도로가 이제 근데 그 도로를 지금 제가 안 타봐서 그 도로를 한번 어디까지가 끝인지 한번 찾아가 보려고 도로를 한번 타보려고 가는 중입니다. 그 신도 뭐 이름이 따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혁신도시 가는 길도 있고 뭐 시청 쪽으로 이마트 쪽으로 해서 가는 방향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제가 그 신도로가 어디서부터 시작점인지 어디서부터 끝인지 시작과 끝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여기는 롯데 골드파크 5단지 앞입니다. 요즘에 제가 좀 바빠서 영상을 많이 못 찍는데 도로가 잘 닦여졌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새도로라 뭐 아스팔트로 쫙 깔려있게 지금 삼거리에서 여기서 우회전 난앙보동 삼거리 우회전 하겠습니다. 계속 직진하면 이제 만종 삼거리가 나오겠습니다. 하나 둘 셋 넷 4차선 길이 4차선 왕복 8차선 편도 4차선 어디 직선도로인가 쭉 뚫렸는지 쭉 뚫렸으니까 이제 산을 넘어서 가니까 터널이 이제 있겠지 아무래도 터널을 또 만들어서 계속 직발인지 직도로인지 아니면 길이 좀 꼬불꼬불한 도로인지 얼마나 잘 닦아놨는지 한번 가보자고요. 자, 갑니다. 가자. 아직까지 차들이 없는데 이쪽이 이제 편하고 그러면은 이쪽 시간이 확실히 단축되면은 아마 이쪽으로 많이 달릴 것 같아요. 저쪽에서 만종, 직진한 만종 1위, 우회전한 무실동옥, 직진이, 여기서 직진이, 뭐야 이거?
저쪽으로가 아니네. 아, 저쪽으로 가면 무실동. 아, 나는 뻥 뚫린 줄 알았더니 이쪽으로 가면 이제 무실동입니다. 무실동. 아까 직진하면 만종 1위입니다. 만종 1위. 여기 끝에 갔다가 한번 만종 1위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지금은 무실동 방향. 무실동. 예전에는 아까 저기 사거리, 큰 사거리에서 좌회전 받아서 AK 쪽으로 해가지고 돌아서 무실동으로 갔는데, 지금은 이 도로가 뚫려서 아마 많이 가까울 것 같아요. 시간이. 아직 공사가 이제 아직 한참 중인데, 길만 닦아놓은 상태라, 아, 이게 무슨 터널인지 이름은 안 적혀있네. 터널이라고만 적혀있네. 우측에는 이제 사람 다닐 수 자전거 도로 뭐 그런 데로 옆에 잘 만들었는데 우측에는. 아, 이 도로가 일단은 새로 신도로라 깨끗합니다. 어디가 끝이냐? 도로의 끝은 어디냐? 여기가. 다 온 건 아니겠지. 카메라도 있습니다. 카메라. 카메라도 있네. 카메라에도 아무래도 밝게 되니까 카메라를 하나 설치를 해야 되겠지. 아, 여기 무슨 아파트인지 모르겠네. 자, 국도로, 국도로가 아니라 신도로. 끝입니다. 송삼사거리. 송삼사거리까지가 끝이에요. 도로 뚫린 데 끝이. 여기서 이제 직진하면 계속 저쪽 방향으로 직진을 하면은 무실동. 이쪽이 지금 무실동이에요. 이쪽이 지금 무실동. 이 동네가 송삼사거리. 저 이제 직진하다 우회전하면 이제 이마트 가는 방향이고. 와, 확실히 빠르네. 뭐 거의 뭐 1분도 안 걸리는데. 엄청 빠른 것 같아. 길이. 잘 뚫렸네. 잘 만들었네. 이제 여기서 유턴을 해서 만종, 아까 그 직진도로로 만종 1위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도로가 일단 여기서 일단 좌회전을 해서 다시 거꾸로 가겠습니다. 거꾸로. 자, 여기서 쭉 가다가 좌회전하면 이제 시청입니다. 시청. 유턴을 해서 길이큼 잘 뚫렸네. 발언에 막 얘기를 이제 많이 이용해야 되겠네. 빠릅니다. 확실히 빨라요. 확실히 엄청 빠릅니다. 지금 잘 만들었습니다. 아주 기똥차게 만들었네. 자, 만종 1위 쪽으로 한번 가보자고요. 아유, 이거를 그냥 꽤 오래 걸린 것 같은데, 시간이 이게 닦으려고. 아직은 차들이 많이 없네. 무실동이나 이마트, 시청 그쪽 방향으로 오실 분들은 이 도로를 꼭 타세요. 빠릅니다. 빨라. 아주 빨라요.
무조건 한 번씩 꼭 타보세요. 상당히 빠릅니다, 길이. 직진하는 줄 알았어요. 계속 길이 뭐 공사를 한참 하길래 나는 되게 길게 할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는 짧아요. 짧아 길이. 이거는 뭐 길이 만종 1위 가는 길이지. 카메라가 여기서 있고 여기 도로 끝이라고 나옵니다. 도로 끝인데 여기서 이게 만종 1위 가는 길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쪽 도로의 끝은 어디냐? 길이 뭐 이래? 이거 어디로 가는 길이지 이게? 어? 이쪽 도로는 끝이고 이거 동네가 만종 2위.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 동네에 좀 어디로 빠지는지 한번 가볼게요. 마을길인데 마을로 들어가서 자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되는 길이냐. 좌회전해서 이쪽으로 나옵니다. 이쪽 길이. 아, 좌회전해서 3M 쪽 건물 옆으로 나옵니다. 이게 3M 건물 옆쪽으로. 만종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면은 근데 이 길을 뭐 굳이 뭐 길을 만들 필요가 있나? 지름길 타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. 차가 밀리면 지름길 타기는 좋을 것 같아요. 거리는 뭐 이렇게 길진 않지만 저기는 뭐 야 아까 저쪽 이제 저쪽에서 이제 무실동 가실 분들 저 마을 만종일이 뭐 그쪽 분들 위해서 만든 건가? 무실동 시청을 넘어가실 때는 그쪽으로 가는 게 빠르고 이쪽 길보다. 자 차를 돌려서 자 오늘 신도로 만종 삼거리 신도로 만든 신도로 영상